한국 팬뿐만 아니라 일본 팬들도 많으시죠? 네, 지금 일본에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. 일본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. 私たちは、ピースオブライフです。 이렇게 준비가 된 팀이기 때문에 정말 다국적 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오늘 이렇게 MMA 2023 참석하신 느낌 남다르신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일단 이제 저희 피스 오브 라이프가 데뷔를 해서 MMA를 출연하게 된 게 처음인데 너무 영광이고 설레는 마음입니다. 아 그렇군요. 나띠 씨는 오늘 어떤 무대를 좀 준비하셨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네, 일단 저희가 이번에 또 컴백했는데 타이틀곡 Bad News를 준비했거든요. 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또 앞에 인트로와 중간에 또 비밀 시크릿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키씨분들 그리고 대중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은 무대를 준비하신 키스 오브 라이프와 본 시상식에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! 네, 우리 키스 오브 라이프 본 시상식을 향해